요넥스와 함께하는 임진환의 스페셜 레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어프로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프로치는 말이죠. 아마추어 골퍼한테 참 중요한데요. 프로 선수들보다 아무래도 아마추어 골퍼가 파원시키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린 미스를 하면 사실은 어프로치만 잘하셔도 파를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프로치는 스탠스 폭입니다.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자기 어깨 넓이만큼 이렇게 벌리시는데 아마추어 골퍼들 어떤 분 보면 숏 어프로치 할 때도 이렇게 스탠스를 큰 스윙 할 때처럼 이렇게 벌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반으로 줄여주십시오. 그 이유는 어프로치도 체중 이동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스탠스를 넓게 쓰시면 머리가 움직여야만이 체중 이동이 되기 때문에 스탠스를 넓게 쓰시면 뒷땅이나 탑핑 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좁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의 위치는 중앙에서 조금 오른발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프로치는 오픈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오픈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렇게 오픈 쓰시면 힙은 왼쪽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보고 있고 어깨는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체가 내려올 때 바깥에서 안쪽으로 너무 이렇게 카팅볼이 되는 그런 샷이 나오기 때문에 미스할 확률이 많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쓰셔서 위 왼다리만 조금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탠스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짧은 샷도 체중이 이동이 되고 몸이 회전이 돼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스탠스를 좁혀주게 되면 원활하게 체중 이동과 회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미스를 많이 하는 경우가 백스윙인데요. 백스윙이 보통 샷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임팩이 되는 순간 클럽이 이렇게 닫혀 맞기 때문에 볼이 뜨질 않고 왼쪽으로 가면서 많이 굴러가는 이런 볼이 나옵니다. 어프로치는 사실 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이 조금 벙커샷처럼 지나치게 이렇게 열리는 이런 샷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백스윙이 약간 바깥쪽 가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이렇게 되면 탑에 가면 요 클럽 페이스의 리딩 웨지가 지면을 보는 게 아니고 일자로 여기 일자로 딱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아주 좋은 백스윙의 클럽 페이스의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백스윙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치려고 헤드로 치려고 이렇게 만드시면 뒷땅이나 탑핑 나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손은 가만둡니다. 머리도 이렇게 앞쪽으로 나가지 않고 두고 몸 이 벨트가 백스윙에서 벨트가 돌아가게 자 이렇게 몸을 서 주시는데요.